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만나본 분 중에서는 상가 투자 이렇게 성공하신 분 사실 처음이에요. 제가 상가를 네. 요즘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제가 1년 이제 그 전에 이제 부동산 여러 군데서 한 곳까지 합하면 한 2년 반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상가 전문가이신 홍 소장님이라고 계신데 네. 잘 샀대요. 다 사신 상가들이? 네. 잘 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공부를 좀 하신 입장에 돌이켜봤을 때, 난 그때 모르고 샀을 수도 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런 상가를 사니까 내가 성공한 것 같다. 이런 뭐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기준을 굳이 말한다면, 저는 제가 잘 아는 곳을 보고 다닌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서 가깝고, 네. 다 근처 뭐 100m 안에 제 상가들이 거의 몰려요. 있는 편이고 저는 이제 제가 잘 아는 곳 저곳이 공실이 있는 상가다 없는 상가다를 아는 곳을 샀어요. 그 제가 꼼꼼하게 가격이 뭐 수익률이 몇 프로 이런 거는 잘 따지지 못해서 그냥 저곳은 공실은 없는 곳이야 이거 하나를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주변으로 그 역주변에 대료변을 좋아했죠. 후면에 있는 거는 모든 저를 아는 부동산 이제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친한 부동산 사장님이나 실장님들이 계신데 엄청 좋아해요. 네, 뭐 사랑한다 메시지도 보내주는 네. 그런 이제 부동산 사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후면 누르는 상 추천 안 해주세요. 네, 제가 저는 그냥 안전하게 안전한 조금 비싸더라도 좀 안전한 곳을 샀거든요. 이게 지금 뭐 작가님과 비슷한 나이대를 떠나서 모든 연령층의 약간 로망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는 월세 받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작가님께서 돌이켜보니까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경제 투자를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간절히 하고 싶다는 마음일 것 같아요. 저도 돈이 없었잖아요. 간절히 희망하고 바라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간절히 바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게 그 첫 번째 상가 살 때 그 상가 건물 진짜 수백 번 되겠죠 아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볼 때는 뭐 잘 이제 못 보였던 게 수백 번 다니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상가를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난 내 상가 주인이 될 거라는 느낌이 확 오셨나요? 네,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 나왔을 때 내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사서 바로 내 상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경제 투자를 그렇게 이루시고 이제 연봉 1억 달성하시고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의 자유, 조금 하기 싫은 일은 제가 안 할 수도 있고, 네, 조금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지고, 뭐, 문화생활이라든가 취미생활을 할 때 걱정 없이 할 수 있고, PT도 받을 수 있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네,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자유롭고, 네, 사주기도 좋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제 또래나 좀 젊은 층에서는 나 돈 벌어서 뭐 고급 호텔을 간다든지 아니면 오마카세를 간다든지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사고 이런 데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이제 뭐 돈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뭐 크게 외적으로 변화는 이제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런 젊은 세대들이 야, 그럼 뭐 돈 벌어서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잖아요. 작가님의 삶에서 돈의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돈이랑 벌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부자가 돼야 되겠다,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거는, 그냥 제가 혼자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살려면, 정말 절실하게 돈이 필요하구나. 물론 이제 건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돈이 제가 딱 혼자 살려고 마음먹었을 때 정말 돈이 없는 게
그게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혼자 살 수 없는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그래서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게 가장 큰 기쁨이고, 저는 지금도 명품,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하는 명품은 갖고 있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네.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원래 그런데면 별 관심도 없고, 뭐 좀 가끔가다 뭐 후배나 뭐 친구들은 네 자체가 명품이니까 그쵸, 뭐 네, 그쵸, 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하는데 저는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 또 제가 또 그게 필요하고 갖고 싶으면 언제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살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아이고,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이제 어떤 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남편분의 이제 외도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잘 되셨고 성공하셨잖아요. 남편 간의 뭐 관계가 변화가 생겼다거나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남편이랑 별다른 관계가 생기진 않고, 지금은 뭐 남자 사람 친구? 남사친. 남사친 정도라고 말하면은 맞을까요? 그러니까 뭐 서로 경제적인 것도 네. 이제 우리 남편도 그 저를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 뒤로 뭐 상가 구입했고요. 네, 보고 하셨겠죠 아마. 네, 네. 그 뭐 퇴직금 정리하면서 뭐 사고 연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서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근데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어떤 의미죠? 네. 아, 그렇게 서로 독립적으로 서로 그쵸. 일해서 은퇴하시는 다음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각자의 삶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요즘 황혼녀 많이 하시잖아요. 애 다 키우고 네. 이제 뭐 딱 특별히 남편과 사이 나쁘지 않지만 나도 이제 내 삶을 살래라고 네, 해가지고 맞아요. 각자 네. 독립해서 먼저 결혼까지는 아니고 네, 네. 아무튼 각자 친구처럼 좋은 친구처럼 네. 얘기는 나누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갑부 언니로 살기를 결심한 후에 이전과 어떻게 좀 어떤 게 좀 달라지셨을까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게. 특별히 달라진 거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네. 많은 게 달라지지는 않고 이제 그 일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가 생겼고 문화생활이라든가 뭐 공연을 가고 싶은데 뭐 비싼 공연을 마음 놓고 갈 수 있고 이런 자유 정도 제가 뭐 특별히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서 뭐 사회 공헌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게 참 궁금하긴 해요. 아, 내가 그 이제 단계적으로 상가를 하나씩 사면서 현금흐름이 늘어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아, 네, 맞아요. 내가 그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뭐 한 달에 좀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나 이제 부자가 됐다라는 느낌이 오셨어요. 한 제가 세 번째 상가를 살 때 현금흐름이 한 700 정도? 이 정도. 그 정도가 그냥 들어오니까 이제 아, 나도 이제 부자가 됐구나. 네, 맞아요. 이제는 살겠구나. 근데 그렇게 그 정도가 들어와도 그렇게 풍족하게 살 수는 없어요. 사실 아니, 그쵸. 재산세도 예, 있고 그쵸, 예. 뭔가 부가세도 내고 세금도 있고 예. 그거 완벽하게 이렇게 뭐 명품을 막 사고 이럴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절약도 해야 돼야지 또 다음 거를 또 준비할 수도 있고 네. 12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연봉 1억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누군가가 이제 다 작가님처럼 작가님 책을 읽고 또 영상을 보고 야 저분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경제자유 누리면서 내 꿈을 펼치면서 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마음 먹고 실행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뭐 각자의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운도 좋았죠. 왜냐면 사실 많이 벌었고 저도 조금 수입이 높은 편이었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마음 먹었을 때에 딱 아들도 유학에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럼 가장 먼저 뭘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요, 지금? 아니, 이제 작가님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야 되겠죠. 자금을? 네, 상가 살 자금을 모으는
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상가도 있잖아요. 네네. 생각해보면. 그리고 네. 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작은 돈 갖고도 살 수 있더라고요. 공매나 경매도 잘 공부해보면 충분히 살 수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돈 모아서 사고 그랬는데 찾아보면 정말 좋은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10년 동안 거의 상가 4개를 이제 운영을 해오셨으니까 상가 투자에 대한 걸 여쭤볼게요. 일반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상가는 오르지 않는다.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네. 실질적으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뭐 상가 뭐 아파트처럼 뭐 네. 갑자기 막 이렇게 오르진 않았지만 네. 제가 생각해보면 20년도에 산 것도 한 30% 정도는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보통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의 3배 정도는. 와. 드라마틱하게 올랐는데요. 아, 드라마틱할 거예요? 네, 3배만. 어, 다른 네. 아파트들은 막 오를 때 막 굉장하지 않은가요? 아니, 이제 아파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세보증금을 꼈으니까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그게 이제 매매가로 레버리지가 나타나면서 이제 크게 좀 수익이 나타나긴 하는데 3배 정도 오른 거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십몇 년 지났는데 그래도 3배가 오르기가 네 거의 뭐 지산 빼놓고는 그럼 이제 매매가도 오르고 월세도 오른다는 말씀 그렇죠 그게 굉장한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3개 샀을 때 처음서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네. 월세가 올라서 아 기존에 것도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은 분 상가 투자에 꺼리는 게 공실나면 어떡하냐 맞아요 공실이 제일 무섭다고 네. 그래요 근데 공실은 그거 걱정을 해보신 적 없잖아요 네 공실은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노하우가 이제 궁금한 거죠 이제 어떻게 그런 상가를 골랐는지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곳에 저곳은 공실 없는데 제가 눈으로 계속 몇 년 동안 확인하고 이런 곳을 샀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권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 상가 투자의 비밀 로트 뭐 이거 쓰신 네. 선생님이신데 네. 제가 물어봤어요. 식사하면서 네. 제 상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앞으로 당분간은 괜찮대요.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3배, 4배 이렇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쭉 괜찮다고. 그 앞으로 이제 더 돈이 쌓이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지금 네, 더 많이 맞아요. 쌓이고 그 앞으로 이제 어떤 투자를 좀 더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려고 네, 계획을 네. 세우고 네. 지금 스타벅스로 관한 책도 읽어보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스타벅스 건물주는 한번 제 버킷리스트에 있어서 네 스타벅스 건물주가 한 네. 2-3년 안에 되지 않을까요? 아,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라면 네, 네 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되실 것 같아요 작가님 또래분들한테도 굉장히 울림이 있을 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은 특히 이제 그 세대는 좀 양극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좀 그냥 뭐 좀 무기력하게 시간을 그냥 보내시거나 아니면 작가님처럼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사시거나인데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좀 그냥 뭐 TV 보면서 그냥 시간 보내는 분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사실 저는 그 좀 더 나이를 들으면 많이 움직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절대로 어떤 시기가 늦은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절대로 예. 늦은 시기는 없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내가 삶을 설정하고 어떤 삶의 가치의 기준을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작가님 그 바디 프로필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맞아요. 네. 어떻게 그건 어떻게 준비하시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 MBC 작가분들이랑 미팅을 하게 됐잖아요. 박무라 작가님이랑 네, 네. 진옥 작가님이랑 네. 거기에서 갑자기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서 네. 책을 이제 이게 제가 전자책이잖아요. 네, 네. 전자책 대신 한번 종이책 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그때 바로
그렇게 하게 돼. 일도 바디 프로필을 제가 못 썼거든요. 네. 제가 어떻게 바디 프로필을 찍어요. 네, 네. 거의 70이 다 됐는데. 근데 운동을 해보니까요. 정말 저는 이제 춤추는 게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필라테스를 해보니까 아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단체로 하는 운동보다는 네. 꼭 개인 PT를 개인적인 네. 지도를 받으면서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평생 동안 이 개인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살 생각이에요. 제가 받아보니까 정말 달라요. 바디 프로필 준비 잘 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한 네. 한 달 반쯤 됐는데 네. 그 선생님이 못한대요.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아직까지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고 뭐 다이어트도 안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젊은 친구들처럼 뭐 세 달에 찍고 네. 또 막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뭐 굶고 이러는 건 하기 싫다. 좀 걸리더라도 그냥 천천히 만들고 싶다. 제가 뭐 그렇게 살이 많이 찐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뭐 날씬한 것도 아니지만 아, 날씬하십니다. 네, 네. 조금 이제 준비하면 운동하면서 별로 체중을 줄일 생각은 없고요. 몸을 만들 생각이에요. 근육을 키우고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듯이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드리게 되네요. 살아가면서 실력이나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함께 가는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고비고비 함께 고민해주고 아파해주고 즐거워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삶이 풍요로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네. 부동산 투자도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지금도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도 네. 이제 신당동도 갔었고 소래포구도 네. 갔었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 상권 변화도 보고 네. 이제 경매 나온 물건도 보고 그럴 때 저 혼자보다는 외롭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네. 수도 있고 네, 네 이래서 정말 부동산 투자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도 같이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랑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꿈꾸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 행운과 성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런 좋은 친구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스터디를 하거나 또 제가 속한 그룹 뭐 춤을 추러 가면 네. 춤을 추는 곳에서 만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하고 제가 굉장히 친하거든요. 네. 학부형들보다는 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지금 이제 학생들이 제가 예전 40년 됐으니까 네. 다 성인이고 그쵸. 정말 좋은 친구들이 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만 있지 말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맞아요, 하면 맞아요, 좋은 맞아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네,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가님은 항상 나오시나요? 루틴이 어떻게 돼요? 하루 일과나 뭐 이런 루틴이 어떻게 돼요? 하루 아침 눈을 뜨면 네. 바로 이제 스트레칭을 해요, 저는. 네. 바로 스트레칭 한 5분에서 10분? 10분 정도 하고 똑같은 루틴 뭐 아침 준비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나오죠. 운동을 아침에 일찍 하니까 필라테스 가고 네. 필라테스 이제 개인도 하지만 네. 단체 등록도 해서 이제 하고 그래서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 하니까 네. 네. 그럼 이제 필라테스 갔다 오셔서 뭐 하세요? 갔다 와서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연습하고 어떤 때는 이제 바이올린 이제 콰르텟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같이 만나서 연습도 하고 피아노 레슨도 받고 제가 또 개인 연습도 하고 또 가끔은 이제 홍대나 또 제가 그 DJ를 하고 있는 일산 칼리바에서 이제 음악도 틀고 연주도 하고 퍼커션 연주도 하고 야.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갑부 언니로 살기로 마음먹었다의 저자 김희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